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수도권 인물탐구, 오늘은 어떤 인물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인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인물탐구, 오늘의 첫 번째 인물은 여배우 윤정희 씨입니다. 여배우 윤정희 씨가 올해 데뷔 50년을 맞았는데요. 출연한 300편의 작품 중 대표작 20편이 무료로 상영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 상암동 시네마테크 코파에서 스크린 윤정희라는 색채로 물들다라는 이름으로 윤정희 씨의 대표작 20편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1967년 강대진 감독이 연출한 데뷔작 청춘극장을 비롯해 안개, 황혼의 브루스, 여섯 개의 그림자, 무녀도, 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희 씨는 많은 작품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자신의 배역으로 안개의 하인숙, 장군의 수염의 신해, 독짓는 늙은이의 옥수, 무녀도의 모화, 화려한 외출의 공도희, 시의 미자 등을 꼽았습니다. 윤정희 씨는 문희, 남정임 씨와 더불어 19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로 불렸는데요. 임권택, 이만희, 신상옥 등 당대 영화계를 이끈 거장들과 호흡을 맞추며 배우로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2일 이번 특별전 개막식에는 현재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윤정희, 백건우 부부가 참석합니다. 행사는 영화배우 수혜 씨의 축하 인사로 시작되는데요. 24일에는 시 상영 후 윤정희 씨와 이창동 감독이, 25일에는 무녀도 상영 후 윤정희 씨와 최하원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를 각각 마련합니다. 윤정희 씨는 한국 영화의 황금기였던 60년대 후반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고 과분한 갈채도 받았다며 평생 연기만 했던 영화배우 윤정희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가 50년 동안 찍은 영화와 그 세월의 흔적이 담긴 작품들을 시대별로 선정해 모았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관객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인물탐구 두 번째 인물은 내년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입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내년 대선을 앞둔 예비주자, 잠룡들이 보폭을 넓히는 등 대선 플랜을 전격 가동하면서 대권 정국이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향후 정치적 거취를 놓고 수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를 아울러 차기 주자군으로 꼽히는 지자체장만 벌써 대여섯 명인데요. 수도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가장 적극적인데요. 이미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과 한국형 모병제를 화두로 던졌으며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남경필 지사는 대선 경선이 열린다 해도 현직을 유지하고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 지사는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공식 휴가와 연가를 사용하고 대신 행정 제1, 2부 지사와 최근 신설한 연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대행체제로 도정을 맡길 계획입니다. 지자체장들은 대부분 현직을 유지하고 당내 경선에 뛰어드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12년 경남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고 경선에 출마했다가 반대 진영인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의 도백 자리를 내준 김두관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대권 도전을 위해 시장직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도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진 않겠다는 쪽으로 최근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 측은 박 시장이 서울 시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간에 시장직을 내려놓더라도 4월 재보선 한 달 전인 3월 5일 이전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3월 5일 이후 시장직을 내려놓으면 행정 일부 시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대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장 측은 시장직은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선 과정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장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대권 레이스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탄탄한 행정 경험은 강점으로 꼽히지만 행정 공백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행정과 경선 레이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